지난 15일 프랑스 리옹시의 국립민중극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극장을 가득 메운 환호와 갈채. 그 주인공은 한국에서 온 작은 체구의 소리뿐입니다. 다른 나라의 낯선 전통 음악 판소리. 프랑스의 관객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전통이라는 이름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가는 소리꾼 이자람. 그녀를 만났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 그녀를 처음 만나러 간 곳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모교에서 새롭게 국악 박사 과정에 등록한 자람 씨도 오늘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무슨 도장이에요? 아, 이제 주차과 신청하느라. 아, 이제 그러면 다시 예. 학교에 돌아온 건가요? 예. 어안이 벙벙해요. 많은 게 바뀌어서. 수업 끝나신 거예요, 그럼 첫 수업? 예, 하나 끝났어요.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막 채워서 하시네요. 니가를 배운 건데요. 오. 이자람 박사 너무 어떨 것 같아. 이자람 박사 너무 웃기다. 호칭은 좀 간지러운 것 같아요. 일단 안녕하세요. 이자람 박사는 좀 구린데 이 박사잖아요. 이자람 박사 너무 어떨 것 같아. 오늘 새로 학교에 왔대요. 고마운 상황이네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도 생긴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운가 봅니다. 아 근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후배들인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후배인가 봐요. 고맙네. 첫날부터 정말 큰 힘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 이름 불러줬네요. 그녀의 이름 이자람. 하지만 자람 씨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4살 무렵 방송 작가이자 가수였던 아버지 이규대 씨와 함께 불렀던 노래 내 이름 예솔이. 예솔이는 그녀를 판소리와 만나게 해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장승상 댁부인께서 시비를 보내어 방송 출연을 계기로 우연히 시작한 판소리. 예솔이가 아닌 소리꾼 이자람은 뛰어난 재능을 보인 국악 신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망 다녔어요. 이 사람이다 이러면 얼른 도망가고 혹시 뭐 누구 아닌가?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별로 알아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연예인이야 하고 그냥 타자의 시선으로 보던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은 혹시 이자람 씨라고 물어봐요. 되게 친근하게. 그러고 보니 그녀가 판소리를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어엿한 국악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에 와서 수업을 마치고 처음 이렇게 쉬는 시간이면 붕 뜨는 시간? 그렇네요. 햇빛도 쬐고. 쉬는 시간, 그녀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이쿠. 붙어먹는 글자들로 빽빽한 판소리 대본. 약간 의처증에. 사실 요즘 자람 씨는 새로운 창작 판소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대본을 쓰는 중입니다. 많은 것들이 버무러져 있어요. 되게 욕심이 많은 장르인 것 같아요. 연극성도 충분히 가지고 가고 음악성도 가지고 가고 어떤
공연 문화로서 관객과의 어떤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도 벌써 추임새라는 단어로 존재하고 옛날 어른들이 자기들이 정리하진 않았겠지만 본능적으로 되게 취할 거 다 취한 장르인 것 같아요.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고 싶은 소리꾼. 그녀가 다시 학교에 돌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논문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판소리는 원래 창작되던 음악이었다. 그 흔적들을 찾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로 판소리는 끊임없이 창작되어야 하는 장르다. 수업을 마친 자람 씨가 어디론가 급히 달려갑니다. 문득 어린 시절부터 부지런히 달려온 그녀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강산에서 강남에 다녔어요. 학교가 포이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2호선을 타고 제 모든 학창시절을 보냈죠. 국중, 국고, 대학교, 대학 다 그랬네. 처음에 본인이 판소리를 알고 접근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중요했죠. 돌아가신 은희 선생님이 저한테는 곧 법이고 판소리고 어떤 도의적 잣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하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완창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레슨하라 그러면 하고. 저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 해놓고 놀고. 저 진짜 모범생 타입인데. 처음엔 우연히 시작된 판소리와의 인연. 하지만 지금 그녀는 분명 스스로의 의지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리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일단 그게 오해든 뭐 진실이든 관심이든 애정이든 비난이든 관심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작업들의 반응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역으로 내가 정말 내 정말 실력으로만 됐는데 이 사람보다 얘 소리가 더 앞설텐데 그런 거는 차차 지우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 소리보다 이 사람을 먼저 아는 사람이 많고 헐 이 사람이 얘 소리였어 이런 글들을 보게 돼요. 판소리가 돌려준 그녀의 진짜 이름. 소리꾼 이자람의 이야기도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 작은 연습실이 흥겨운 소리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고 싶은 자람 씨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오늘의 언어로 친숙한 악기들과 함께 버무려낸 이들의 새로운 판소리. 야, 음악 너무 좋다. 우리 선생님 미쳤구나. 선생님 미쳤죠? 선생님 미쳤어. 어쩌면 이렇게 작창을 잘해. 언니의 석분이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창작? 이거 제가 사천가를 이제 자람 언니랑 같이 트리플로 했었는데 그때 언니가 작창한 거를 사실 언니 작창한 거죠. 작 쓰고 한 거를 같이 공연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사실 전통 판소리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시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가 할 줄 아는 판소리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판소리 만들기 자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울컥했어요. 무슨 기분이었냐면 우리가 비록 많이 고생도 하고
다들 넉넉하진 않을지언정 이렇게 즐겁게 무대 위에서 박수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맞게 살고 있구나. 최고의 스승들에게서 사사한 전통 판소리. 아빠가 소박을 만든.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고 싶은 꿈. 남자들은 위험해.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창작, 그 사이를 오가며 전통의 뿌리를 잃지 않도록, 하지만 그 속에 갇히지도 않도록. 그 길 위에 소리꾼 이자람이 있습니다. 늦은 저녁. 요즘 자람 씨가 쓰고 있는 창작 판소리인 억척가 대본을 놓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주로 이런 거 이자람이 선택하면 이거 진짜 저 이런 게 좋아요. 진짜 이거 나 진짜 사과를 건 거예요. 이거 이렇게 긴 노래가 없어 지금 노래로 승부하려고 여기 우리 절절. 소리꾼이자 작가, 작창가의 음악 감독까지 혼자 참 여러 역할을 해냅니다. 하는 사람이 무대 위에 서는 공연을 처음 같이 작업하는 거라서요. 되게 낯설고요. 그리고 자람 씨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풀어내는 재주가 되게 뛰어나서 그걸 놀라면서 대본을 읽었어요. 작가로서 이 사람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이야기를 판소리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치가 있어요. 아마 조금 더 훈련이 되면 자기의 이야기까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판소리적으로 써요. 저기요. 금연석이요. 거기 가서는 뭐예요? 대본 써요. 추방작했어요. 그런데 자람 씨는 왜 창작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저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친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저 대학 때 친구가 해준 말인데 걔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거예요. 판소리가 왜 예술이야? 예술이면 창작돼야지. 그때 그 친구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고 오기가 생겼었어요. 왜 판소리가 예술이 아니라고 이 얘기 돼야 얘기 될까? 정말 창작할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정작 그녀의 고민에 해답을 던져준 것도 바로 그 낡고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창작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통 판소리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좀 더 판소리에 매달린, 전통 판소리에 매달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도서관이거든요. 장르 안에서 제가 지금 접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창작 판소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시대인 전통 판소리가 굉장히 잘 받쳐져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한 50년 후에 가봐야 알 테지만 저는 분명히 전통 위에 탄탄히 새로 태어난 것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봐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전통이 될 테고. 그렇게 소리꾼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며칠 뒤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 찾아간 곳은 프랑스 파리. 거리가 음악과 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그녀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파로 붐비는 파리의 극장가. 코미디,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날마다 무대에 오르고 표를 사러 나온 사람들과 공연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극장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On attend pour aller à la Comédie Française la pièce Un fil à la patte de Fedo. C'est parce qu'en fait c'est des places qui sont moins chères. Les places sont vendues 5 mois à l'avance. Donc là en fait jusqu'en mai il n'y a plus de place. Le théâtre c'est un lieu vivant contrairement au cinéma. Et ça permet d'être beaucoup plus directement en contact avec, avec les acteurs. 그중 한 극장. 곧 공연이 시작될 시간인데요. 객석은 이미 만 원. 매스컴에서도 관심이 많은 공연인지 카메라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디!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소리꾼 이자람. 오늘은 그녀의 창작판 소리 사천가가 첫 프랑스 무대에 선보이는 날입니다. 나는 소믈리에가 꿈났어. 네? 소믈리에! 무대 위 배우는 오직 그녀 한 사람뿐이지만 등장인물은 여럿입니다.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 순식간에 바뀌는 표정. 홀로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사실 오늘 공연은 사천가의 전체 공연을 절반 이상 줄인 축약 공연. 이렇게 프랑스에서의 첫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Voilà, c'est ça qui est extraordinaire. Son chant, bien sûr, est tout à fait fascinant, mais c'est l'alliance de son chant, de ses paroles, du texte donc qu'elle a écrit, et son art de l'interprète et de la comédienne qui me semble faire d'elle une personne tout à fait unique. 대기실도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공연? 아, 이게 전체 버전이 아니라 축약 버전이라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편히 노는 게 아니라 계속 속으로 안타까우니까 아, 이거 다음에 변사장이 나왔다가 가면 더 좋을 텐데 라든가 제가 어떤 대사를 하는데 아, 이게 미리 인포메이션이 없었던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혹은 오늘 조명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만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사운드 문제도 있고 했는데 저희 팀 특징이 그래요. 그래도 공연만 잘하면 돼. 공연만 신나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신나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 공연을 통해
자람 씨에겐 중요한 게 하나 늘었습니다. 그녀가 쓴 사천가의 대본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바로 이 책인데요. 그녀가 사천가를 공연한 지도 벌써 4년째. 한국보다 프랑스에서 먼저 책이 나왔군요. 이 사람의 착한 신추왕의 여자. 이 책의 사진 만족하세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제 얼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자꾸 매체에서 본 어떤 예쁜 느낌? 그런 것들이 좋은가 봐요. 이건 예쁘다기보다는 그냥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 같아요.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 무대 위 그녀는 아마도 늘 그런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한 사람의 소리꾼으로만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가장 빛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도 이번 공연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소리꾼이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라는 점이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사실 자람 씨는 이미 여러 차례 해외 공연을 해왔습니다. 작년엔 큰 상도 받았죠. 하지만 해외에서의 높은 관심보다 그녀가 더 바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진 판소리라는 이 장르로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우리 말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유럽에서의 많은 호응도 좋고 관심도 좋지만 이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고 편견 없이 즐겨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공연을 끝낸 늦은 밤. 리옹으로 향하는 떼제베 열차에 자람 씨 일행이 몸을 실었습니다. 54. 여기 언니 여기. 이틀 뒤 서게 될 또 다른 무대 때문인데요. 조금은 지쳐 보이는 얼굴입니다. 같이 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아니 여기 트위터에 달려. 까지 마음껏 놀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푸념을 했다가 창피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파리도 가고 리옹도 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투정을 부린 거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죠 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쉼 없이 걸어온 소리꾼의 삶. 고된 연습과 공연으로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낡은 전통이라는 편견 속에서 판소리가 외면당할 때 그녀를 일으킨 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해는 좀 숨어있다고. 저도 느껴요. 저는 제가 유명하다고도 잘 못 느끼겠고 팬이 많다고도 잘 못 느끼겠는데 서울에서 완창을 하면 어디서 완창을 보러 젊은 사람들이 600명이 오겠어요. 의정부에서 완창을 했는데도 서울에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아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심지어 전통 판소리들 공연마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그렇게 달려온 길입니다. 프랑스 남부 리옹. 파리에서의 축약 공연과 달리 사천가 전체를 완창하게 될 리옹 공연은 자람 씨가 프랑스를 방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연습하러 가는데 우리 저기 뭐지 오늘 연습이 시간이 좀 시간 싸움일 것 같아서 저녁에 극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사고 호텔에서 햇반도 가지고 오고 이러고 있어요.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네요. 오늘이야 오늘 내일이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몸이 제일 다들 피곤할 거고 공연이 일단 올라가면 공연 올라가면 끝인데 올라가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거든요. 아 근데 그게 바로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햇반하고 김. 어제의 피로도 잊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자람 씨.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리옹시에 위치한 프랑스 국립 민중극장입니다. 프랑스 공연예술 대중화의 중심, 국립민중극장. 마치 한국의 판소리처럼 요즘 사람들에겐 잊히고 있던 고전들을 고집스레 무대 위에 세워왔습니다. 빡빡한 일정의 강행군.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첫 완창 공연. 부담만큼이나 기대도 큽니다. 뭐? Aren't you tired? Okay. Yeah, good. Yeah, Paris was good. But Lyon will be better, I think. Yeah, sure. Okay. 몇 번이고 반복해온 무대. 하지만 다시 설 때마다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연습에 임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공연인 판소리. 특히 관객과 소통하며 관객이 던져주는 추임새를 통해 힘을 얻는 소리꾼에게 언어도 다른 외국에서의 무대는 몇 배로 힘든 공연입니다. 자람 씨는 프랑스의 관객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워요. 어딜 가나 결국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똑같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예술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공연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극장 측의 제안으로 함께 무대에 서게 된 세 명의 프랑스 배우들인데요. 판소리와 프랑스 배우. 참 특이한 조합이죠. 하게 돼서 좋아요. 어때요? 같이 해보니까. 아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당연히 모자르고 공연의 퀄리티도 당연히 한국보단 떨어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낯선 곳에서 그곳의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우리도 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마 이 세 사람에게도 이번 공연은 특별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왜? 그거 sur les arts ou sur Pansori. Bah non, enfin on a découvert une impression sur cet art traditionnel. C'est très surprenant. C'est très différent de ce qui se fait en France. Connaître un peu plus la culture coréenne, apprendre à travailler à leur manière, et puis découvrir surtout l'art coréen, le pansori notamment. Enfin, c'est ça en fait, c'est la découverte pour moi. Quand je travaille en France, c'est-à-dire travailler avec des nouvelles personnes, une nouvelle équipe, et puis c'est différent à chaque fois, mais voilà, enfin, c'est surtout rencontrer des gens différents à chaque fois. J'ai le plaisir de découvrir l'art du pansori par ce spectacle et de découvrir l'Ijaram, mais j'avoue que la première fois, quand j'ai vu le spectacle en DVD, pour le travail, j'ai trouvé ça vraiment magnifique, et je trouve qu'elle a une très belle présence, une très belle voix, donc là c'est une forme qui est particulière, mais c'est une très bonne comédienne.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한 무대 위에 선 사람들. 말 그대로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것과 지금의 것이 뒤섞인 무대입니다. 그날 밤, 공연을 하루 앞둔 자람 씨의 연습은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무대도 최종 점검 중입니다. 파리 공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소리만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난 공연장.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시작될 2시간 반이 넘는 사천가 완차. 무대 위에서의 긴 마라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On va voir ce soir. Mais je suis confiant parce que encore une fois le talent de l'Ijaram est vraiment, vous savez, le talent fait le tour de la terre et elle est très communicative. C'est difficile de lui résister à son charme, à son intelligence, à sa drôlerie. Donc j'ai confiance. 공연을 앞둔 자람 씨를 찾아갔습니다. 소리꾼에게 완창 무대는 한 번에 긴 시간을 내달리며 모든 기운을 쏟아 부어야 하는 힘든 싸움. 무대에 서기 전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항상 사천가 한 4시간 전부터는 계속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마음도 계속 다스리고 목 상태도 계속 점검해보고 내 발목이 괜찮은지, 내 무릎이 괜찮은지, 내 고관절이 괜찮은지, 허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만들었고 또 이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각날 때는 또 계속 한마디로 마음 다스리기를 계속해요.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팽팽한 긴장감. 그녀는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겠죠? 무대에 서기 전에는 그냥 잘 될 것을 알아요. 공연이 잘 될 것을 알고 우리 악사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해낼 것도 믿고 또 저도 잘 해낼 거라 믿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순간순간의 베스트들이 있잖아요. 장면 장면의 최선. 근데 딱 시작했을 때 그 최선이 바로 딱 나와주면 단추가 잘 엮여가는데, 처음에 안 나올 때 이제 단추를 두 번째 걸 바꿔 끼기가 되게 힘든데, 이것을 바로바로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 다음 씬부터 잘하면 돼. 근데 이런 싸움을 하러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힘드니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극장엔 관객들이 찾아왔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Je m'attends à pas bien comprendre le texte, mais à voir quand même une interprétation d'un auteur européen par des metteurs en scène et des acteurs coréens. Je crois que c'est une démarche culturelle intéressante. Parfait. 드디어 막이 오릅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은 착한 아줌마가 되는 거였어요. 사실 착하게 산다는 거 처음 떠오르고, 그쵸? 안 그래요? 이때 소리꾼인 자람이가 말투를 급변하여 이야기를 이어보는 것이고, 대한민국 갑신년 늦은 여름에 사천이라는 도시에 세 명의 수상한 놈들이 찾아왔는데, 누구보다 판소리를 사랑하기에 그 판소리가 살아 숨쉬기를 꿈꾸는 소리꾼 이자람. 이 새로운 판소리 속에 바로 지금 우리들의 세상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프랑스에서의 첫 완창 공연이 끝났습니다. 자리를 일어선 관객들의 박수와 갈채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공연장을 떠나지 못한 채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작고 수줍은 소리꾼 하나가 프랑스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공연 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하던데요.
이렇게 또 이재람의 무대 한 번이 또 끝났네요. 내가 댐베 왔어요? 서는 게 지금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섰고요. 같이 인사. 중간에는 몸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계속 그냥 즐겁게 했어요. 기분 좋게. 프랑스 사람들이 취임새를 잘 못해 힘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힘이 덜 난 것 같아요. 끝나고 나니까 힘은 좀 얻었어요? 앞으로 원래 판소리 공연은 죽겠지만 뒤로 갈수록 힘을 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더 기대해도 됩니까? 이 사람 쓸 판소리 앞으로도 더 다른 몸에 힘이 딸리면 다른 힘이 생기겠죠. 계속 할 것 같아요. 오늘 잘 봤습니다. 역시 천상 소리꾼 이자람. 그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판소리를 하는 것이 소리꾼한테 되게 무거워요. 외롭고 무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게 많은 소리꾼들의 고민일 텐데 그런 소리꾼들한테 마음의 위로도 되고 시원함도 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고 그래서 이 판소리라는 장르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왜냐면 너무 멋진 장르니까 우리나라에밖에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KBS 한국방송